이렇게 주말 또 오늘 한 주 마무리하는 한 경기에서 기분 좋게 승리할 수 있어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 시즌 아직 절반을 다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절반진 타구가 계속 너무 많이 잡히면서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첫 타석에 그래도 아무 생각 안 하고 타석에서 이제 임했는데 그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오늘 하루는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 일루수로 이렇게 올 시즌이 처음인데 이제 일루를 맡게 되면서 조금 저도 책임감이 생긴 부분은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유연성이 그래도 제일 좋은 편이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수비수들이 좋은 송구를 할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송구가 왔을 때 그 실수를 줄여주는 게 일루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집중해서 네,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기준에는 지금 만족한 성적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출연하게 될 때는 더 이제 성적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을 때 그때 또 자주 출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2승을 해서 5승째가 됐는데 소감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계속 잘 던지고 싶을 뿐입니다. 네. 개인 한 경기 최다 이닝 해치기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이닝에 대해서 좀 최다 이닝이다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좀 최대한 많은 이닝을 던지고 싶어 했는데 또 오늘 게임에서 또 그런 게 또 일어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승호 코치님께서는 직구를 많이 써야 변화구가 잘 들어간다. 타자를 잘 이렇게 속아낼 수 있다. 뭐 직구 힘이 좋다 보니 직구를 좀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정길 코치님께서는 오늘 직구 너무 좋다. 직구를 좀 많이 던지면 좋은 결과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서 좀 직구 위주로 많이 피칭을 했습니다. 7회 이용근 선수가 우승을 하고 경기 선수가 인사하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좋은 플레이 해줘서 더 많은 이닝을 던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몸살이지 않는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90도로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투수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2주에 2승을 한다. 개인적으로도 자신감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고 다음 경기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좋다고 계속 좀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와주셨는데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연패를 또 끊을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1회 말 때 그 네. 타석 당시 상황을 좀... 일단 잘 맞은 느낌이 들었고 하지만 넘어갈 것 같진 않고 해서 일단 맞는 순간 일단 열심히 뛰었거든요. 왜냐면 3루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맞는 순간 열심히 뛰었는데 제 생각에는 3루타 같았는데 근데 이제 주를 코치님께서 계속 뛰라고 사인을 주셔서 뛰었는데 다행히 운 좋게 살았습니다. 그라운드 홈런은 진짜 당장 넘긴다고 막 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야구하면서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거를 또 이렇게 젊을 때 빠른 발 갖고 있을 때 하게 돼서 다행인 것 같고 또 두 자릿수 홈런은 기쁩니다. 딱 보자마자 약간 뭔가 해성특급이랑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주춤 안 했으면 걸어서 들어왔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주춤한 게 제일 아쉽습니다. 팬분들 순위가 아쉬우실 텐데 선수들도 일단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고 팬분들께 매경기 실망을 안 드리게 일단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항상 보여드리려고 하고는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